Do you have another size? 뭐 이런 거. How much? How much? Can I look? 뭐 아들 디자인 뭐 귀에 쑥쑥 들어온다. 어머나 아들 디자인. 네, 디 아들 디자인 뭐 이런. 주로 옷 관련이네요. 쇼핑 영화. 쇼핑 관련. 네. 쇼핑 관련. 아. 근데 아니 그럼 뭘 믿고 그 대표직을 맡기고 매니저와 함께 가는 겁니까? 사실 제가 연예계 생활을 하면서 오랫동안 함께 힘들 때부터 지금까지 또 같이 해오고 있는 네, 분이에요. 앞으로도 힘들고 또 좋은 시절도 다 겪으실 분이고. 근데 제가 결혼할 때 네. 정말 펑펑 우셨어요. 왜 그랬죠? 결혼식에 와서. 아우 정말 잘 키워놨더니 그치, 좀만 행사. 더 하면 되는데 좀만 더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결혼을 하면 억울하죠. 이 다음 행보는 아무래도 캐스팅이나 이런 게 될 때 어떻게 될지 불확실하잖아요. 그래서 네. 좀 많이 속상하셨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피로를 끝나고 저희 남동생을 붙들고 울었어요? 정말 통곡을 하셨대요. 남의 결혼을 다 키워놨는데 네. 이게 뭐야. 아니 물 들어올 때 배 띄운다고 지금 그렇죠. 한몫 잡아야 되는데 아니 수학을 많이 했는데 좀 더 땡기고 싶어가지고 더 땡기고 싶어가지고 갑자기 결혼을 해버리니까 뭐 광고다 드라마다 이런 것들이 다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결혼하시게 되면 어떤 역할들이 한정이 되어 있다는 그 네. 보증관념이 좀 있잖아요. 실제로 제가 광고를 결혼하기 직전에 네. 그 네다섯 개는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결혼하는 동시에 하나도 없었어요. 이야. 정말 모든 게 동시에 탁 떨어지더라고요. 아, 그럼요. 네. 죄송합니다만 몇 대 몇으로 나눠가지길래 대표님이 이렇게 아쉬워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7대 3. 보통 7대 3이에요. 아, 7대 3입니다. 네네. 저희는 이렇게 서로 네. 너가 좀 더 많이 가져가라. 너가 좀 더 많이 가져가라 이러면서 네. 오히려 사실 네. 배우들이 돈을 그래도 벌면은 많이 더 벌거든요. 회사에 네. 비해서. 근데 그렇죠. 저는 혼자만 진짜 더 넓은 집에 살고 싶고 더 많은 재산을 하고 이런 것보다는 저희 매니저 저랑 함께한 오래 한 사람들도 네네. 정말 올해 내년 안에는 나이도 이제 홍기도 너무 찼고 제가 조금 더 벌면은 결혼할 수 있게 아파트 자금을 좀 해주고 싶은 네. 생각이 있어요. 제가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아 그냥 평생 그래도 저 평소 배우 생활을 할 건데 평생 같이 할 믿음의 파트너인 것 같아요. 서진상은 패션 테러리스트. 결혼도 먼저 하잖아요. 인간승리죠, 인간승리. 그렇죠. Get out! 네. 이분은 누구세요? 아니, 누구? 갑자기 사람이 다른 사람이 나왔는데? 아까 그. 몽이 몽이. 네, 네 몽이 몽이. 네. 그러면 망토하고 있을 때하고는 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네, 네. 좀 러블리해졌죠? 예. 네, 죄송한데, 그런 건 저희들이 해드릴게요. 본인이 너무 그렇게 하시니까. 아, 빨리빨리 안 해, 속이 급해가지고. 빨리빨리 안 해주시니까. 좀 러블리해졌으면 우리 저 성유리 씨는 어떻게 된 것 같아요, 지금? 네. 좀 저랑 겹치는데요, 러블리해지셨나요? 아, 미리미리 이런 거 이렇게 해줘야지. 옷 갈아입을 때. 네. 여배우들끼리 예민한 거 알잖아요. 아니. 잠시만요, 옷 좀 갈아입고. 그게 아니고. 잠시만요. 저 지금. 제가 그 대기실에서 옷 갈아입을 때 옆에 있었거든요. 근데 아, 살을 걸더라고요. 코디하고 다 붙어가지고. 네. 머리 아까 했을 때 우리가 지적했잖아요. 네. 바로 묶었잖아요. 야, 비난 400개를 먹겠다, 400개를 먹겠다. 묶어 풀었다, 묶어 풀었다. 기세는 보니까 서울 다시 올라갈 기세더라고. 싹 갔다 올려고. 아니, 지금 괜찮아요, 지금? 어때요, 지금? 괜찮아요, 뭐 아직까진 괜찮아요. 아직까진 괜찮아요? 네. 사실 여배우의 전성시대가 20대 후반, 30대 초반이라고 그때가 또 제일 아름답고 아, 네.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일찍 시집을 가게 됐습니까? 좋은 사람을 만났죠. 네, 놓치기 싫은 사람을 만나서 네, 빨리 마음을 정하게 됐어요. 갑자기 멘트로 러블리해졌네. 아니, 아무리 좋은 사람이 나타나도 본인의 어떤 그 연기 생활이 있고 그런 걸 다 뿌리치고 딱 시집을 갔을 때 불안감도 있을 텐데
불안하죠. 왜냐면은 그동안 활동을 열심히 해왔고, 네. 그리고